시간은 9시 25분이에요. 너무 졸리다. 와, 나는 선플러스를 오전 9시 40분에 온 건 처음이에요. 오전 40분에도 열리는구나. 10시로 나와있던데 열리는 게. 다 안 열렸는데 들어와도 되는 건가? 설마. 나 살다가 마트 오픈 줄 서는 거 처음이네. 아니 뭐 이럴 수가 있나? 대박. 감사합니다. 저 받은 다음에 바로 마감됐어요. 아니 어떻게 이래? 지금 화요일인데 어떻게 이랬지? 주말도 아니고. 여러분 냄새가 굉장히 맛있어요. 냄새가 굉장히 좋아요. 왜 BGC 후라이드 냄새가 나지? 아니 근데 지금 믿기지가 않는다. 아니 어떻게 지금 화요일이거든요. 나 분명히 오전 9시 40분 정도에 도착한 건데 정말 설마 저 줄이 다 당당치킨 열쇠 줄이야. 진짜 할머님들도 많으셨는데 할머님들이 막 뛰어가시더니 보니까 여기 줄 서 있으셔. 나 설마 했거든? 아니 어떻게 이러니? 굉장히 뿌듯하고 굉장히 자랑스러워. 나 이거 지금 이거 들고 온 플러스 지금 다니고 있는 게. 저 오늘 두탕 띕니다. 롯데마트에 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책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당당치킨을 들고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책가방에다가 지금 당당치킨을 넣어놨습니다. 설마? 설마? 뭐지? 왜? 여기도? 진짜? 지금 당당치킨으로 마트치킨이 핫해져가지고 롯데마트에도 당당치킨 같은 치킨을 판다 해가지고 롯데마트 치킨도 사려고 이렇게 두 탕 끼러 왔습니다. 바로. 대박. 이거 뭐야? 이건가? 한통 치킨? 여기 7분 두 마리 치킨이 두 마리에 18,800원이 이건 것 같은데? 이건 것 같아. 보니까 이거 두 개 다 롯데마트에서 유명한 치킨이었어요. 이건 한통 치킨, 이거는 두 마리 치킨. 180도 오븐으로 돌려줄게요. 치킨! 마트 치킨 대란은 바야흐로 10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10년 전 롯데마트에서 기획한 펑칸 치킨 기억나시나요? 그때 진짜 품절 대란이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막 이렇게 팔면 나한테 남는 게 뭐냐 그런 여론이 생겨가지고 판매 중단이 됐었는데 웬일이야 지금 난리가 났어. 최근 치킨 가격에 논란이 많죠. 이게 점점 막 오르다가 지금 배달비까지 합치면 거의 3만원쯤 찍어요. 이렇게 막 난리가 난 나중에 아 나 이거 구했어. 폼플러스 당당치킨 가격 6,990원으로 난리가 나가지고 그 뒤이어서 롯데마트 두 마리 치킨, 롯데마트 한통 치킨, 이마트 5분 치킨, 지금 대한민국이 마트 치킨 품절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트 3사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품절 대란 치킨 4마리 모셔왔습니다. 아 애썼다 이 팀이. 아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엄청나게 핫한 사려고 지금 난리가 난 지금 몇 시간을 줄을 서서 사는 이 마트 3사 대표 치킨을 제가 다 먹어보면서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건지 제가 한번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트 치킨 품절 대란을 일으킨 첫 번째 주인공 얘가 대박이죠. 홈플러스의 당당 치킨 가격은 와 진짜 짜다. 6,990원입니다 이 한 마리에. 당당 치킨의 뜻은 당일 조리 당일 생산이란 뜻이래요. 제가 맨 처음에는 봤을 때 당당 치킨? 가격이 너무 당당해가지고 당당 치킨 뭔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아니 이거 진짜 난리잖아. 이제 얘 때문에 생긴 일이야. 어떻게 치킨 가격이 만 원도 안 되고 7천 원도 안 돼. 말이 돼 진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먹어줄게. 바삭한 걸 먹어봐야겠다. 이거지! 맛있는데? 6,990원이 이 정도 퀄리티라고? 솔직히 기대 진짜 안 했거든요?
맛있다. 괜찮네. 와 근데 이거는 진짜 에어프라이기 잘 돌려야겠다. 에어프라이기를 잘 못 돌리고 잘 돌리고 그 차이가 진짜 큰 것 같아. 제가 이거 다 돌린 건데 시간이 그렇게 별로 안 지났는데도 어떤 부분은 좀 눅눅한 것 같아. 이거 잘 안 돌려졌나 봐. 근데 이 부분은 잘 돌려진 것 같아. 잘 돌려지니까 진짜 갑자기 환생됐어. 괜찮다. 제가요 여러분 이 당당치킨 구하러 갔을 때 홈플러스 매장이 10시에 열잖아요. 그래서 오전 9시 40분에 도착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웬걸? 사람이 엄청 많은 거야. 매장이 아직 안 열렸는데 나 처음 봤어 그런 거. 아 이상하다. 뭐 설마 이거 다 당당치킨? 아니 아닐 거야. 왜냐면 앞에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진짜 많으셨어. 그래서 뭐지? 무슨 또 다른 행사를 하나? 이 생각이 있었다. 근데 갑자기 10시 되자마자 문이 확 열리는데 그때부터 막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막 뛰어가셔 막. 그래서 아이 설마 하고 나도 그냥 걷다가 뭔가 너무 뭔가 민감이 느껴서 막 빠른거렴을 했다? 했는데 보니까 당당치킨 줄이 벌써 서있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이게 지금 유행이니까 손주들이 부탁을 했나봐 먹고 싶다고. 뭔가 좀 따스웠어. 근데 앞에 콘소매치킨이랑 양념치킨 나오더라고 신메뉴. 그것도 사고 싶었는데 1일 1메뉴밖에 안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딱 이제 제 차례 왔었을 때 이 후라이드밖에 안 남아가지고 후라이드라도 어딥니까? 6,990원에 맛있는데? 후라이드 치킨 맛이야 그냥. 근데 이게 어떻게 6,990원이야? 놀랍다. 근데 내가 이거 샀을 때 냄새가 막 풍기는데 BHC 후라이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랬어요? BHC 후라이드 냄새가 나? 근데 맛은 BHC 맛인 건 잘 모르겠고 그냥 후라이드 치킨 맛이야. 당당치킨 살 때 양념을 사라고 하더라고요. 양념 소스가 뭔지 모르는데 뭐 앞에 맵단 지핑 소스가 있더라고요. 이건지 모르겠어. 일단 한번 뜯어보자. 이 닭가슴살 을 찍어서 먹어볼게요. 맛있다. 아 이거 환생되네. 아 역시 치킨 양념발인가? 이렇게 듬뿍 찍어 먹잖아? 맛있어. 여러분 양념 소스 꼭 사세요. 진짜 필수다 필수. 진짜 또 다른 맛을 느끼게 해줘요. 맛있어 진짜. 이거 있으면 진짜 더 먹을만해 진짜로. 아 근데 이거 어떻게 6,690원이야? 말이 돼? 말이 안 된다 진짜. 근데 제가 주변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당당치킨 홈플러스 대표 관계자분이 KFC 쪽에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이시래요. 그래서 KFC 맛이 난다는 거야. 근데 나는 KFC 맛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냥 냄새가 되게 BHC 후라이드 냄새였고 맛은 그냥 후라이드 맛이야. 근데 가격 대비 정말 훌륭해. 근데 여기서 양념 소스까지 첨가하다? 그냥 그거 책임 못져. 그 6,690원의 행복? 나 책임 못져. 아. 근데 물론 이 맛은 당연히 그냥 배달치킨 시키면 더 맛있는 치킨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가성비에 비해 정말 괜찮은 치킨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이렇게 유행이 된 게. 뭐 맛이 막 겁나 특별하거나 그런 건 없어. 다음! 롯데마트 두 마리 치킨. 와 이건 진짜 딱 봐도 엄청 무거워 보이죠? 무거워요. 그리고 내가 맨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이 치킨이 먼저 보였어. 한통 치킨. 당당치킨이랑 다르게 이게 겁나 가득 쌓여있는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게 음식 모형인 줄 알았어 진짜로. 그리고 이 모든 치킨들 중에 색깔이 가장 좋아. 너무 맛있게 생겼지? 아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 아 이거 냄새가 장난이 아니더라고. 닭다리 닭다리 먹어볼게요. 와 이거 튀김옷 진짜 바삭하다. 튀김옷이 얼마 바삭하냐면요 여러분, 와 이거 튀김옷 진짜 바삭하네요. 머리카락 나왔는데? 근데 내 머리카락이 아니야. 갈색이에요. 맛있으면 그만이야! 이것도 한번 소스에 찍어 먹어볼게요. 치아 약하신 분들은 좀 위험할 수가 있어. 자, 제가 먹어본 롯데마트 한통 치킨. 이거는 1.5마리예요. 양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양 진짜 많아. 1.5마리가 가득 차있고 가격이 1.5마리가 15,800원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1.5마리에 15,800원인데 이 정도면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치킨이 말복 시즌 때 8,800원 정도까지 할인했었나봐요. 그때 사람이 진짜 미어 터졌었대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사람 진짜 많은 줄 알고 갔었는데 내가 오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가득 쌓여있더라고. 그래서 난 이게 진짜 음식 모형인 줄 알았어. 색깔도 그렇게 생겼고 너무 맛있게 생겼으니까 모형인 줄 알았지? 근데
많더라고. 그래서 먹어봤는데 정말 바삭하고 이 치킨은 당당치킨보다 염지가 좀 더 되어있나 보다. 당연히 특별한 맛은 막 확 있는 건 아니고, 아 근데 얘 냄새가 정말 쩔었어요. 진짜 장난이 아니었어. 내가 마스크를 꼈는데 이 냄새가 내 콧구멍에 강타했어. 진짜 여러분, 15,000 얼마에 치킨 1.5마리 가득 들어있고 상태가 너무 좋고 너무 바삭해요. 미쳤다, 이것도 진짜 미쳤다. 양념 진짜 맛있다. 나 이거 없으면 어쩔 뻔했냐. 물릴 뻔했어. 엄청나게 바삭한데 튀김옷이 진짜 두껍기 때문에 보이지? 엄청 두꺼워. 치아 약하신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약간 누룽지... 누룽지보다 조금 부드러운 정도? 아 무슨 생각 들었냐면, 이거 봤을 때 축구할 때 이거 사서 에어프라이기 돌려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먹기 진짜 좋겠다 생각했어. 진짜 아 비주얼부터가 그냥 축구할 때 먹으라고 생긴 치킨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 색깔도 고운 것이 예뻐. 자 그런 다음에 바로 롯데마트에 똑같이 파는 두 마리 치킨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한 통에 두 마리가 가득 차여있어요. 이거 보세요. 야 이거 너무 무거워. 가득 되어있어요. 가득. 두 마리 치킨으로 말할 것이라면, 아이고 세상에 조금 식었네. 워낙 치킨들이 많은 쉽네. 아 이 네 마리가 에어프라이기에 다 안 들어가니까 에어프라이기 돌리는 것도 이게 쉬운 일 아니더라고. 이건 7분 두 마리 치킨인데 이 이름 뜻이 주문을 하면 7분 만에 튀겨준다는 뜻이어서 그런 거래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갔을 땐 그냥 다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이거 주세요 하면 7분 만에 튀겨주셨나? 먹어볼게요. 이야 맛있는데? 내가 맨 처음에 당당치킨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랬던 거는 절대로 6,900원짜리 치킨 맛이 아니었기 때문이야. 그냥 진짜 후라이드 치킨 맛이었어. 근데 내가 이걸 먹고 놀란 거는 맛있어. 이거 뭐야? 야 맛있다. 와 근데 이거는 두 마리 치킨이니까 다리가 4개 있겠다 생각해보니까 완전 맘에 들어. 자 여러분 이 두 마리 치킨 가격은요 18,800원이에요 치킨 두 마리가. 몰카 아니야? 저는 이거 먹기 전에 계속 이야기하고 막 이거 먹고 하느라 이게 조금 식어서 그렇지. 와 이거 정말 제대로 굽지 않아. 이거 진짜 맛있어. 어떤 느낌이냐면 치킨 가라케 맛이야. 완전 짭조름해요. 무슨 맛인지 느껴지지? 그러니까 딱 느낌은 옛날 통닭 비주얼인데 튀김옷이 굉장히 얇습니다. 가라케 맛이에요. 완전 짭조름한 맛 있잖아. 너무 맛있어. 진짜 이거 진짜 맥주 한 잔.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로. 잠깐만 나 다른 거 좀 잠깐 제대로 먹어. 잠깐 기다려봐.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가라아케.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얘네 특징은 1.5마리 2마리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먹기 힘들잖아요. 아 물론 치킨을 남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만. 아니지? 남기니 혹시? 미안한데 나가줘라. 아닌 걸로 하자. 불화를 일으키지 말자고. 아무튼 애기들이 많은 집이거나 4인 가족이나 뭐 대가족들이 이거 두 마리니까 뭐 몇 개 더 사가지고 사는 거 진짜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이거 두 마리니까 닭다리도 많고 너무 마음에 든단 말이야 이거. 와 이거 진짜 좋다. 여러분 이건 잘 됐어요. 이건 아직 안 딱딱해. 맛있다. 가라아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좋아할걸요? 와 이거 진짜 괜찮네. 어 나 지금 먹어봤던 것 중에 이게 제일 맛있어. 진짜 미쳤나 봐. 양념소스 찍어 먹어볼게요. 야 이건 진짜 효도 때문에. 야 너 상 받아라. 야 찍어 먹어도 맛있는데 얘가 워낙 간이 세가지고 굳이 안 찍어 먹어도 돼요. 이건 진짜 밥도둑이다. 이건 진짜 맥주도둑이야. 맥주도둑. 가격은 18,800원이지만 두 마리 치킨인데 18,800원이면 진짜 물가 아닌가요? 이거 사드셨으면 좋겠어요. 당당치킨 못 사와서 너무 속상해하신 분들 이거 좀 사서 드셔보세요. 이거 진짜 맛있네. 에어프라이기에 꼭 돌려 먹어야 된다. 다음! 뭐? 당당치킨님 제일 싼 금액인 줄 알았는데 장난쳐? 이마트가 당당치킨에 맞섰습니다. 이마트 5분 치킨 이거 얼마인 줄 아시나요 여러분? 이거 5,980원입니다 뭐?
5,980원? 5,980원이면 김밥 천국 같은 데 해가지고 라볶이에다가 참치김밥 시키면 끝나는 돈이야. 그게 치킨 한 마리라고 미친 거 아니야? 자, 이마트 오븐 치킨은 에어프라이어에 190도로 5분만 돌리면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의미래요. 아, 친절도 해라. 근데 뭔가 치킨이 작긴 작다. 이전 치킨들은 되게 커서 그런지 강낭치킨이랑 비교해볼까? 아, 작긴 작다. 이마트 치킨이. 근데 이게 어디야! 이 이마트 오븐 치킨은 제가 구한 게 아니고 제가 이거 두통 뛰었잖아요. 저 촬영 도와주는 제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들께는 매니저 PD님? 이라고 하면 아실 수도 있어요. 그 친구가 구해줬는데 그 친구 말로는 그냥 장 보는 척 2시간 동안 있었대요. 그 근처에. 근데 딱 12시에 받는 시간이었는데 분명히 장 보는 것 같았던 사람들이 슬슬 막 모여오고 딱 치킨 나왔을 때 우다다다다 다 뛰어왔었대. 그래서 이게 지금 당당 치킨보다 더 싸게 나와가지고 지금 난린가 봐요. 근데 생각보다 SNS에서는 그렇게 난리는 아니던데 약간 오프라인 쪽으로 되게 강한 편인가 싶기도 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마이갓. 튀김옷이 얇다 얘는. 얘는 제일 마지막에 F에 돌려서 그런지 부드럽네. 마트 치킨은 진짜 어쩔 수 없지 F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먹었는데 이상하다? F 문제일 수도 있어요. F를 조금 더 잘 돌려보세요. 제가 그거에 죽고 그거에 사는 게 마트 치킨인 것 같아 진짜로. 좀 짠맛이 많이 느껴진다. 뭔가 다른 마트 치킨보다 조금 더 기름이 더 많은 느낌이야. 냉큼 찍어줄게. 맛있다. 이 양념 소스만 있으면 모든 치킨이 다 맛있겠는데? 맛있다. 솔직히 치킨 이 맛이 없을 수가 있나 라고 싶지만 가격이 말이 안 돼. 5,000원대의 치킨인데 어떻게 이렇게 어쩜 이래. 미쳤나? 맛은 그냥 마트 치킨 맛이에요. 그냥 5,000원대인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난.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마트 치킨보다는 당당치킨이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렇게 맛있게 먹어놓고 미안하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지금 난리난 마트 치킨 대표 3사 치킨들 다 먹어봤는데 일단 맛 제일 맛있었던 거 이거 롯데마트 두 마리 치킨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마트 치킨들이 맛이 엄청나게 특별해가지고 이거 꼭 먹어야 돼 이게 아니고 솔직히 살면서 5,000원짜리 이런 후라이드 치킨을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했겠냐고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아요. 앞으로도 쭉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마트 치킨에는 무조건 이 양념 소스든 아니면 그냥 마트에서 파는 양념 치킨 소스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있으면 그냥 진짜 맛이 또 달라져.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에어프라이기의 그 온도. 그게 진짜 모든 마트 치킨을 좌우한다. 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먹어봤는데 눅눅하고 맛없어. 그럼 에어프라이기 잘못 돌리신 거거든요. 한번 잘 돌려보시고 따끈따끈하게 한번 드셔보세요. 어우, 저는 오늘 리뷰 때문에 치킨이 몇 마리야? 2마리, 3마리, 4마리. 아, 5마리야? 아, 5.5마리네. 얘들아, 뭐야?